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대회 1차전을 맞아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루나이입니다. 하킴, 라히민, 와우두드, 네, 이 첫날 경기에서 인도네시아에게 정말 파상 공세를 당하면서 90분 내내 이 수비 기수에서는 이 후배들을 이끌고 이 경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편에 노란색 유니 때문에 네. 왼쪽 김정민이 낮게 올려준 공 헤더로 잘라냈고요. 네, 지금 잘못된 것 같은 뭐 그런 부분인데요. 네, 다시 한번 왼쪽에서 코너킥 높게 올려줬습니다. 아직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이 흘러가고 수비에게 가로막혔고요. 대한민국 공격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네. 자, 반대쪽으로 넘어왔죠. 조영우! 득점에서 성공합니다. 자, 이 팀의 맏형으로서 이 조영우 선수가 이 두 번에 한 번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른 시간에 조영욱의 헤더골이 터지면서 1대0 앞서 나갑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김찬 선수가 움직이는 반대쪽으로 조영욱 선수가 움직이면서 이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공간에서 조영욱 선수가 지금처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영욱의 또 역할 변화도 이번 대회를 통해서 또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요. 다시 한번 김찬에게 연결해 주고 네. 뺏기지 않고 볼을 지켜냅니다. 반대쪽을 길게 열어줬는데요. 자. 헤드 연결됐고 조영욱을 바라보고 연결해 줬지만 그럼 정말 이 킥력, 수비력, 이 모든 공격 능력까지 갖춘 만능 미드필더 선수죠.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네. 김정민이 잘 넣어줬고요. 올려준 공! 자, 지금도 김정민 선수의 정말 좋은 패스 이후에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안쪽에 있는 선수들이 지금 움직임이 겹치는 상황이 있었죠. 네. 다시 한번 김정민이 찍어 올려줍니다. 사이드에서 살짝 내주고 네. 이번엔 김찬이 해결해냅니다. 자, 지금도 방금에서 좀 당황하는 이 청소년 선수들의 모습에서 이 스코어를 이 골을 넣지 못한다면 우리도 뭐 방심할 수만은 없다.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이 초반부터 이 지금 뭐 2대0 상황이긴 하지만 뭐 그런 정정룡 감독의 걱정을 날려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이뤘던 모습이었죠. 인도네시아가 또 바로 앞선 게 여기서 뒤쪽 네. 흘러나왔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오른쪽에 이상준 선수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이상준 선수가 여기까지 흘러들어갔고요. 네, 제가 또 말씀드렸던 대로 김찬 선수가 앞쪽을 잘라줬고요. 이 뒤쪽에 공간을 만들어줬고 지금도 조영욱과 이상준이 뒤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네, 깔끔하게 골을 기록합니다. 미국입니다. 네, 또 원톱 공격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 득점을 하진 못하지만 지금처럼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네, 이 선수들이 대각선으로 치고 들어오는 이런 정말 좋은 장면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로 길게 올려준 거고요. 골키퍼 퀴를 넘겼지만 민 자, 좀 네, 글쎄요. 이 뭐 한 40분이 지나면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공격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과 브루나이 후조 조별 예선 경기 전반전 3대0으로 대한민국이 크게 앞서 나갑니다. 네, 또 이 후반전에 대한민국 선수들은 더 많은 선수들을 좀 테스트하면